안녕하세요. 순별바람입니다. 오늘 산행에서는 딱 적당하게 자란 비비추 나무를 만나고 왔습니다. 비비추는 산기슭의 계곡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고 시원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주로 연안순을 식용으로 합니다. 연안순을 살짝 데쳐서 된장이나 고추장 양념을 넣고 무쳐 먹으면 보약이 되는 나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아찌를 담아도 되고 된장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비추에는 미량의 독성이 있으므로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채취를 해 보겠습니다. 산을 하나 넘어서 다른 골짜기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 비비추는 아까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데쳐서 먹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우와, 파릇파릇합니다.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우와,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생에서 무늬종 비비추를 만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노란색을 띠는 무늬종 비비추입니다, 여러분. 우와, 너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